안녕하세요, 정서연입니다. 요즘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또 기상을 관측한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해서 에어컨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벽을 뚫거나 실외기를 설치하기가 난감하신 분들 에어컨 구매 조금 망설이시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집안 곳곳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LG 이동식 에어컨 소개해드립니다. 짠! 이렇게 LG 이동식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가 하나로 구성된 일체형 제품인데요. 자, 이렇게 위쪽에 보면 찬 공기가 나오는 토출구, 또 뒤쪽에는 더운 공기가 나오는 배기 호스, 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간편 설치 키트, 리모컨까지 아주 콤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품 상단에는 냉방, 제습, 송풍 세 가지 운전 선택 버튼과 희망 온도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바람 세기와 방향 조절 버튼, 정음 모드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크기는 너비 493mm, 높이 773mm, 폭 460mm에 이렇게 잘 움직이죠. 이게 29.7kg인데 바퀴가 달려있어서 아이방이든 부엌이든 서재든 어디든 자유롭게 밀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방으로 이동해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LG 이동식 에어컨 작은 방에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볼 건데요. 저 알아주는 마이너스의 손인데 이 간편 설치 키트만 있으면 아주 손쉽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한번 재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알아주는 마이너스의 손인데 4분 17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 규격에 맞는 슬라이딩 창틀에 맞춤형 키트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에어컨을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LG 이동식 에어컨은 약풍에서 정음 모드를 사용하면 소음이 42dB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저소음 냉방을 구현하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LG만의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 덕분인데요. 듀얼 인버터는 인버터 모터와 두 개의 압축실로 구성된 컴프레서를 말합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작동하고 전기가 나가면 멈추는 정속형 모터와 다르게 인버터 모터는 운동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에어컨 운전에 딱 필요한 전력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속형 모터에 비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소음도 적습니다. 또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는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두 개라서 한 번에 더 많은 냉매를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강력한 냉방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 덕분에 LG 이동식 에어컨 기존의 자사 정속형 모델 대비해 에너지를 최대 29%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방과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이 내부에 물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제품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물들 다 어디 가지? 했던 거거든요. LG 이동식 에어컨은 이때 생기는 물방울을 기화 방식으로 증발을 시켜서 배수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본체를 이동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남아있는 물방울은 제품 뒷면 하단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서 빼낼 수 있습니다. 또
극세 필터는 쉽게 빼내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털어내거나 물로 세척한 뒤에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LG 이동식 에어컨은 LG 싱큐 앱과 연동해서 원격으로도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집에 들어가기 전에 LG 싱큐 앱으로 미리 에어컨 켜놓고 들어가면 아 정말 천국일 것 같아요. 또 앱을 통해서 에너지 현황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력 소비량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에너지 절약까지 훨씬 쉬워질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LG 이동식 에어컨 함께 설치도 해보고 다양한 기능도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사 자주 다니셔야 되는 분들, 또 설치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이방저방 밀고 다니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으셨던 분들, 자, 이동과 설치도 간편하고 LG만의 듀얼 인버터까지 탑재한 LG 이동식 에어컨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LG 이동식 에어컨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